그러니까 기준이 네가 가서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료 좀 구해다줘. 안 그래도 콧바람 좀 쐬고 싶었는데 잘 됐다. 출장비는 넉넉하게 줄 거지? 그래. 아, 가만히 있자. 여권 유효기간이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은데. 자, 그럼 이 몸은 출장 준비를 해야 되니까 먼저 일어납니다. 어제 잠 한숨도 못 잤겠다. 덕분에. 아이 때문에 네 발목 잡는 일은 없어. 걱정 마. 아이는? 낳아야지. 너만큼은 아니지만 애 하나 키울 만큼 능력 되잖아. 모아놓은 돈도 제법 많고 내 명의로 아파트도 해놨어. 내가 네 성격 아니까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애 때문에 결혼하잔 그딴 소리 절대 하지 마. 그건 날 두 번 죽이는 일이야. 알았지? 그럼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? 날 사랑할 자신 없으면 그냥 날 버려. 냉정하게 차라고. 너 미워하다가 깨끗이 잊고 살 수 있게. 난 사랑 따위 구걸 안 해. 알았지?